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갈 곳은 연기 챌린지 4호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에 왔어요. 연기 챌린지가 제가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경주가 엄연히 따져보면은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면 경주에서 산내면까지는 꽤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면 지역이라서 제가 와서 변기 챌린지 4호 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시면은 이제 집주인분하고 만날 건데, 오늘 변기 챌린지만 할 건 아니고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없어서 하기 어려웠던 일을 제가 가서 일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외적인 수익을 얻어서 변기 챌린지 비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신청하신 내용을 보면 이분이 대구에 사시는데 이쪽에 귀촌이라고 해야 되나? 전원주택을 사셔서 이사를 오셨대요. 근데 이제 전원주택 지은 지가 12년 정도 넘어서 이제 손볼 데가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저도 모르는데 가서 뭐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제가 경주 산내면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꼬불꼬불한 곳 온 것 같은데 여기가 경주보다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기술자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가 필요한지 수리를 또 해드릴 거고. 보면 집 참 이쁘게 잘 지었죠. 오진 오진다 같은 느낌인데. 집 이쁜데요? 이 집이 얼마나 됐어요? 집 지은 지 아마 원래 13년, 14년쯤 됐을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제 수리할 게 많이 있네요. 네네, 수리할 게. 뭐 집 소개시켜 줄 것만 한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옮기네. 웃음> 그럼 한번 들어가 봐요, 안으로. 다시. 자, 저희한테 사진을 보냈죠? 지금 네. 녹이 잘 안 된다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좀 그냥 빠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갈아달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에 변기는 갈아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한번 대관만 한번 볼게요. 네, 네. 날 진짜 좋네요. 변기 가는 거는 조금 뒤에 하고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세면대 뜯어서 수정 갈아주고 그 밑에 팝업 그 밑에 IT랙까지 교체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샤워기 있죠. 샤워기도 교체를 하고, 세 번째가 주방에 있는 주방 수전, 그 다음에 밑에 홈통에 대기 하거든요. 그 밑에 부분도 뭐 막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작업을 먼저 하고 변기를 안치도록 할게요. 여기가 물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네네. 안 나온 거 했어요? 지난 겨울부터 안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보죠. 네. 근데 그러다가 물 잘 나오죠. 네. 앵글 밸브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공사할 때는 이렇게 긴 다리를 안 쓰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 판넬로 지었어요. 그러면 긴 다리 세면기 말고 우리 벽에 붙이는 반달 세면기를 벽에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면은 경량벽이잖아. 그러면은 반다리를 세워 높이면 변기가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 다리를 쓰는데, 긴 다리 쓰면은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구간 배관이 제일 불안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돌려주면 되게 큰 꺾일 수 있어. 이게 아이트랙인데 여기는 이제 소모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가 가는 법을 알려드리고 갈게요. 나중에 네. 아드님 오시면 네. 그 이제 그 다음에 쏙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손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여기 만져보시면 네. 여기 만져보세요. 잠시만 네, 여기 네. 손이 여기 만져시. 예. 네. 네. 여기 해서 네, 쏙 잡아당기면 쏙 빠져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쏙 밀어넣으면 쏙 들어갈 거고. 그렇죠. 아니면 더 올리면 빠지긴 빠져요 이게. 예. 네. 빠지죠 이게. 예. 네.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봐. 어때요? 쉽죠? 예, 예.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이제 놀면 안 되니까 예. 실리콘을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실리콘을 발라놓을 건데 예. 이제 만약에 이걸 붓을 하실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붓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실리콘을 긁어내고요. 긁어내고. 네, 긁어내고 다리발 완전 뽑지 말고요. 살짝만 제껴놓은 네.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하고 실리콘 네, 다시 넣고 실리콘을 마무리해요. 네. 그리고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아침밥은 먹고 왔는데 지금 좀 배가 고픈데 여기 집주인분께서 저희들 온다고 정심을 또 대접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조리만 해놓고 밥 먹고 또 그렇게 오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비대죠. 이거는 거기 아주머니께서 변기 하실 때 비대 좀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비도 설치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비용을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큰 손님 온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반찬을 아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할 게 없어요. 촌에는 아시다시피. 왜? 그 쌍추만 줘도 저는 잘 먹는데. 네. 쌍추 심으셨어요? 쌍추 아직 안 심었어요. 아직 안 심었어요? 네, 여기는 추워가지고 아. 늦어져야 돼요.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오후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변기 마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주방 수전만 교체하면 오늘 끝나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여기 집주인분하고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제가 처음으로 조금 한가 여유를 좀 즐겨본 것 같아요. 지금 변기 챌린지 4호집 제가 일을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 집주인분이 원하셨던 수전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화장실 안에 수전 그 다음에 해바라기 샤워기를 버리고 일반 샤워기로 교체를 하고 슬라이드바까지 설치를 다 해드렸어요. 지금 제가 거의 한 4시간 정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변기 챌린지만 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정 부분 비용을 받을 거예요. 이 비용을 받아서 또 5호집, 6호집 나중에 이어질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변기 챌린지 하실 때 약간 이제 전문가적인 기술자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챙겨서 가서 시공을 해드려서 이제 일정 부분 제가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호집 끝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5호집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 한번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하시고 늘 이렇게 젊지만 아직 젊지만 나이 들어서까지도 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됐죠. 좋은 말씀도 오늘 많이 들었고 밥 먹으면서 그냥 인생 사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저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이제 다음 현장에 또 어떤 분이 또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우린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